이 일대 홍어 가공 공장만 40여 곳. 그 중에서도 이곳은 국내에서 가장 대량으로 삭힌 홍어를 만드는 곳이다. 납작한 상자들이 틈을 주지 않고 빽빽하게 쌓여 있다. 이게 홍어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40톤 이상 넘습니다. 우리가 보관하는 게. 40톤이요? 예. 코가 뻥 뚫릴 정도로 독특한 맛을 내는 홍어는 이제 지역을 넘어서 전국의 미식가들이 찾는 음식이 됐다. 영상 5도의 서늘한 작업장. 들어서는 순간 홍어 특유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상자 속에서 다시 비닐을 벗기는 게 가공의 첫 공정. 아르헨티나 수입산 홍어입니다. 홍어의 인기에 비해서 국내에서 나는 홍어는 극소수다.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수입산 홍어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평소에 보던 홍어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라운드로 수입하면 버리는 게 많죠. 그러니까 그 버리는 오물을 줄이기 위해서 날개만 수입합니다. 홍어는 수입산도 귀하신 몸이다. 파지에서 머리와 꼬리를 제거한 홍어의 날개 부위가 통 안에 그득그득하다. 오늘 시사할 양이 한 1,000kg 정도 준비를 할 겁니다. 홍어로 한다면 날개 두 개 나오니까 한 300마리에서 한 400마리 정도가 양이 되는 거죠. 우와. 여기저기서 홍어의 날갯살이 쏟아진다. 날개 부위만 놓고 봐도 여느 생선과도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홍어. 그만큼 작업자에겐 손이 많이 가는 대물이다. 국산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수백 년 내려온 숙성 기술을 만나면 그 맛이 국산 못지않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좋지요. 붉으스러워하니. 그래야 이게 숙성을 시켜도 이 색깔을 더 돋보이게 나와요. 붉으스름한 색이 선명할수록 홍어가 신선하다. 비닐을 일일이 벗겨내고 나면 이제야 작업이 시작된다. 시원한 물줄기로 구석구석 홍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고인물로 세척을 하면 더 편하지만 꼼꼼함은 떨어진다. 옛날에는 우리 그 부모님들은 이걸 세척을 안 하고 숙성을 했지만은 지금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척을 해야 됩니다. 작업량이 산더미 같은데 한 마리씩 씻다 보니 속도는 더디다. 수입산의 경우 이물질을 깔끔하게 제거하면 숙성 후에도 더 깔끔한 맛이 난다. 홍어가 더 말끔해질수록 작업자들의 몸에는 피로가 쌓인다. 홍어가 귀한 만큼 세척도 조심스럽다. 수압 세기도 10초당 2.4 정도를 유지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작업대에 서 있는 것이 매일의 일상이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면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4시간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 마리 한 마리 다 죽기 때문에 네. 시간이 많이 걸리죠. 두 다리를 땅에 붙인 듯 작업을 하다 보니 다리는 뻣뻣하게 경직된다. 슬로우푸드 홍어는 만드는 방법도 더디다. 8시에 시작된 세척 작업은 정오가 다 돼서야 마무리된다. 몸은 이미 녹초가 돼버렸지만 홍어가 싱싱하려면 다음 공정을 미룰 수 없다. 이번엔 일일이 홍어를 펼친다. 이 물이 빠져야 이제 숙성이 되기 때문에 물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다 하는 거죠. 바닥에 구멍이 뚫린 넓은 채반 위에 홍어를 나열한다. 홍어를 숙성하는 과정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고이면 삭혀지는 게 아니라 썩어버린다. 홍어가 마르지 않도록 위에 비닐도 씌운다. 홍어 외에 다른 첨가물은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 네,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한 20일 이렇게 놔두면 자연 숙성이 됩니다. 보통의 동물은 몸에 노폐물인 요소를 오줌으로 내보내는데 홍어는 요소를 피부로 내보낸다. 그 피부의 요소가 수분을 만나 암모니아로 바뀌면 독특한 냄새가 나고 삭힌 홍어가 되는 것이다. 10도 이하에서 14일 정도를 숙성하면 가장 대중적인 맛이 난다. 처음에 아침에 작업을 나오면은 그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눈이 새을 때도 있고 속이 이상해질 때도 있는데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냄새로 가늠도 하고 또 어체 변화 상태도 상당히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홍어 냄새와 한몸이 돼버린 이들. 숙성이 잘 된 홍어는 비린내가 나지 않고 속이 단단해진다. 숙성 잘 됐냐? 예, 다 됐습니다. 어, 그러면 이거 오늘 세척을 하자. 예.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5년 됐어요. 한국 처음 와서 예. 홍어 봤을 때 예. 어땠어요? 처음에 왔을 때 이거 안 먹어요. 이거 냄새 때문에 안 먹어요. 지금 괜찮아. 지금 먹어요. 조금. 지금 먹어요? 예. 지독했던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되기까지 외국인에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드디어 오늘 숙성이 끝난 홍어도 있다. 바다의 귀한 보물 홍어가 발효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만한 대접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숙성된 홍어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껍질을 벗기는 박피기 위이다. 얇은 껍질을 벗겨내자 알그레한 속살이 드러나면서 홍어의 식감이 배가 된다. 단순해 보여도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 이곳에서 일하는 7명의 남성 작업자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다. 얼마나 벗겨야 돼요? 천 킬로 이런 거. 천 킬로 정도요? 네.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손가락 좀 아파요. 이거 계속 갈 때는. 박피기에 숨겨져 있는 칼날은 언제나 주의를 요한다. 그대로 먹으면 식품이지만 숙성해서 먹으면 약이 된다는 홍어. 15일을 묵묵히 기다린 홍어는 이렇게 세상 밖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오후 2시 반, 또 다른 홍어 상자가 들어왔다.
국산 홍어는 바로 현장에서 다루기 때문에 더 싱싱하고 그렇습니다. 몸 길이 약 1.5m, 무게가 8kg에 달하는 국내산 홍어. 암갈색의 희미한 반점이 특징인 국내산 홍어는 육질이 쫀쫀해 숙성을 해도 쫄깃한 맛을 자랑한다. 그러나 작업은 두세 배 더 까다롭다. 이게 홍어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다 씻고 있는 겁니다. 이 진액이 좋은 홍어일수록 많이 나오죠. 세척을 마치면 죽어서도 웃는다는 홍어 얼굴이 더 선명해진다. 통째로 들어오는 국내산 홍어는 작업 과정이 더 늘어난다. 한 마리 한 마리 안에 있는 내장을 제거한다. 애간장을 녹인다는 홍어 애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돼요. 홍어의 간 부위에 해당하는 애는 고소한 맛으로 탕을 끓이면 속이 시원하게 풀린다. 다른 내장까지 말끔히 제거해야 비로소 홍어 한 마리의 손질이 끝난다. 내장을 넣고 숙성을 시키면은 부패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내장에서 먼저 부패해서 그 가스가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를 작업을 하는 겁니다. 소규모 작업장에서는 생략하기도 하지만 이곳에선 살코기 외에는 다 분리 작업을 한다. 가스가 발생하면서 숙성이 잘못되면 색이 날아가면서 하얗게 변할 수도 있다. 상온에서 숙성하면 살이 물러지고 뼈까지 숙성이 잘 되지 않는다. 저온의 숙성통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 살은 단단해지고 뼈와 연골은 서서히 연해진다. 숙성을 시작한 날짜는 빠짐없이 기록한다. 보름 후 알싸하면서도 달달한 홍어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세척과 손질을 마친 홍어가 좋은 숙성실에 들어가면 또 그만큼 삭힌 홍어가 문 밖을 나선다. 저기 하는 거 있냐? 껍질 벗기는 거. 이거 올려. 숙성과 박피 과정을 거친 홍어는 완제품이 되기 위해 작업장 2층으로 옮겨진다. 2층은 여성 작업자들의 공간이다. 절단기를 거치면서 홍어에는 깊은 칼집이 생긴다. 자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세척과 숙성, 박피처럼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은 남성이. 홍어를 써는 정교한 작업은 10명의 여성 작업자들이 맡고 있다. 홍어 한 조각의 크기는 약 6, 7mm 정도. 놀랍도록 균일하다. 크기별로 중량별로 뭐 디자인이 좀 틀려요. 메인 택도 있고 또 마트 가는 택도 있고 그래요. 눈과 손의 감각만으로 같은 중량의 홍어가 썰려 나온다.
이런 작업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쉬지 않고 종일 계속된다. 홍어의 삶은 돼지고기, 묵은 김치까지 삼합이 어우러지면 이보다 더한 진미가 없다. 알칼리성 건강식품 홍어는 버려지는 살이 거의 없다. 1코, 2날개, 3골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위에 따라 맛이 다르다. 이거는 코입니다. 홍어 코. 그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게 볼살. 그다음에 여기 가슴살. 이거는 홍어 근. 부위별로도 빼내고 또 살로도 빼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뼈는 이제 버리죠.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만 해도 맛있지만 탕과 찜, 무침으로 요리해도 별미다. 소고기만큼 홍어도 버릴 게 없다. 거대한 홍어 한 마리가 입에 넣기 좋은 작은 조각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다. 여성 작업자 중에는 이 홍어 가공 공장에서 10년을 하루같이 버텨온 이도 있다. 많이 안 들면 또 다른 놈 쓰고 다른 놈 쓰고 그래요. 반나 갈고 안 들면 갈아. 곱게 써도 어느새 금방 달아버린다. 얼마나 쓰셨길래요? 많이 쓰지라. 한 15년 돈 되었어. 그렇게 오래 됐어요? 네. 그 긴 시간, 손마디는 두꺼워지고 여린 손목은 강해졌다. 참고 또 참아내는 어머니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홍어회. 오늘도 일상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낸다. 하루 그냥 이렇게 썰고 있는 게 아프지라. 손목이 아프지라. 이만 들지만 돈 벌려 함께 돈 빙긋하지라. 그 돈 벌면 다 뭐 하시려고요? 아니 먹고 사는 것이 이제 보이다. 그 수고의 결정체, 한 점의 홍어회는 위생용기에 담겨서 전국 각지의 마트로 팔려나간다. 더 숙성된 맛을 원하면 김치 냉장고에서 3-4일, 상온에 하루 이틀 놔두면 좋다. 오래 기다린 만큼 가장 뿌듯한 시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을 해서 그 소비자한테 이제 전달돼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직 전통 방식 그대로 소량의 홍어를 삭히는 것도 남아있다. 오늘 들여온 홍어 양은 250kg. 흑산도에서 잡힌 홍어는 원산지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을 정도로 최상품이다. 귀한 몸이거든요. 한 마리에 40만 50마리 이게 호가예요. 그래서 호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삭히면 40만 50마리 그대로 그냥 없어집니다. 재래식으로 10년 넘게 숙성 홍어를 만들어온 김영수 씨. 그의 손에는 상처가 가실 날이 없다. 왜 그런 거예요, 그게? 홍어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잠깐 방심을 스치기만 해도 피가 난단 말입니다. 홍어 가시는 짧지만 바늘보다 더 날카롭다. 작업장 한켠에는 그의 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저온 숙성실이 있다. 영상 1도를 유지하는 황토방에는 20개의 용기가 정갈하게 놓여 있다.
자, 이게 숙성이 잘 된 바삭한 홍어입니다. 야, 다 잘났네. 삭힌 홍어를 만드는 비법은 특별하지 않다. 자주 들여다보면서 늘 상태를 살피는 정성에 있다. 흑산 홍어는 마치 철밥을 먹는 듯 육질이 찰진 것이 특징이다. 안과 바깥 공기의 순환이 잘 되는 옹기에 나주에서 가져온 볕짚을 넣는다. 홍어가 숙성 과정에서 진액이 좀 나와요. 그런데 이 볕짚이 그 진액들을 이렇게 좀 흡수를 해주고 볕짚에 좋은 발효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홍어를 숙성시키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숙성을 잘못해서 버린 홍어도 셀 수 없이 많다.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독특한 맛. 한번 알게 되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 황홀한 맛은 그렇게 연결어 간다. 제발 제때 잘 나왔으면 좋겠다. 맛있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